유튜브 개미 멘토 아이스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개미 멘토인 거죠? 맞아요. PCM 개미 멘토. 네. 현재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코칭, 콜드콜을 통해서 이제 저희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무한대 인맥,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보통 그 영업하신 분들 혹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을 모르시거나, 그리고 뭐 다양한 분류인데 주로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출신이다 보니까 뭐 방문 판매랑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직급자들이나 이런 분들 좀 와서 전반적인 이제 그 마케팅하고 세일즈에 대한 프로세스를 주목구구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측정 가능한 방식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배우려고 오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콜드콜을 기반으로 한 이제 세일즈 전략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콜드콜이 말 그대로 전화기 한 대로 내가 비용을 안 들이고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하는 거죠. 콜드콜하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미팅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콜드콜하면 이제 전화를 해서 약속 잡아서 얼굴 볼 수도 있고, 콜드콜을 전화로 해서 다음 콜드콜하는 미팅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브리핑해서 돈을 안 들이고 어쨌든 고객 접촉할 수 있고 이제 매출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죠. 저는 이제 콜드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콜드콜 대체 뭐야 하시는 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잘 모르더라고요. 콜드콜이 뭔가요? 그러니까 콜드콜 하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콜드하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들을 컨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지인도 그래요. 한참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뭔가 화장품 판매를 한다 이랬을 때는 연락하는 자체가 콜드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하고도 내가 싸웠어, 예를 들면. 근데 먼저 사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콜드콜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콜드콜은 완전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업들 보통 콜드콜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따기 위해서 진짜 DB 한 장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직접 전화를 해서 피치를 던져가지고 주목을 끌어서 미팅을 잡고, 미팅 잡아서 거기에서 이제 전환율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좀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작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영업이나 세일즈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인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뭔가 억대연봉 되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막연히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운 고객을 얻으려면 내가 새로운 고객을 접해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고객을 접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에너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광고를 해야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대체 어느 만큼 써야 내가 노출될 수 있고, 그 그렇죠. 노출한 것 대비 또 어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 나 당신의 상품에 관심 있어요. 나 당신의 서비스에 관심 있어. 이런 사람들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돈 되는 언어를 평소에 안 했거든요. 돈 얘기도 잘안 해요. 그쵸, 이제 안 가족 하죠.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새롭게 뭔가 돈을 벌려면 돈 되는 언어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호킹을 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필하고, 이 사람 현재 쓰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보다 내 거로 갈아탔을 때뭐 비용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들이고 할수 있는 게 용기만 가지면 상대방을 컨택할 수 있는 기술이 콜드콜입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콜드콜이라는 것을 잘 익히면은 이제 무자본으로 억대연봉을 갈 그렇죠. 수 있는 가장 좋은 완전 방법이라는 거죠? 무자본이죠. 왜냐면 돈을 안 쓰고 일단 용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전화 누르는 힘만 있으면 돼요. 목소리가 있고. 누르고, 여보세요? 이거 할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대부분 돈을 그쵸. 못 벌어요. 돈 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은 용기로 벌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 우리가 비트코인 사더라도 그 용기로 사는 거지. 그쵸.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다들 내려갈 때 주식 사야 될까 말까 혼자 우울하게 사야 되거든요. 그쵸, 그게 맞아요. 용기거든요, 그쵸, 사실. 그쵸. 근데 모든 돈은 용기로 버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돈을 가지고 그냥 돈을 굴려먹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돈을 안 써보고 투자를 안 해봤거나 뭔가 내가 이 산업 활동을 제대로 왕성하게 하지 않았던 그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네.
그 콜드콜에 대한 건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네, 좋아요. 작가님의 그 이력이 굉장히 이제 화려하시더라고요.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맞아요. 많은 걸 거쳐가지고 지금의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26살에 일단 지금 이제 한국에 오신 거죠? 그렇죠. 네. 26살 2013년도에 네. 4월에 왔어요. 그럼 그 전에는 일단은 해외에서 호주에 있었고 네. 호주에서 댄스 강사, K-POP 네네네. 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한국에 왜 오신 거예요? 그럼 거기 계시다. 이제 호주 때 좀 잘 나갔어요. 네네네. 네, 멜버른에 패션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댄스 강사였고 그 K-POP 쪽에 네네. 왜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K-POP을 넣었거든요. 네네네. 거기다가 그래서 원래는 K-POP이 없었던 곳에 K-POP이 생기고 아. K-POP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 클래스가 7시 30분이었거든요. 네네. 그 7시 30분도 늘려졌고 네.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 K-POP 클래스 와. 강사진으로 다 받게 됐어요. 와.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댄스 강사가 아이스 강이라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잘 나가셨는데 네.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네. 다단계 빠져가지고 네. 어, 호주에서요? 네, 호주에서. 네. 호주에서 사실 23살 때 네. 어, 좀 근데 다단계 해도 전 잘 됐어요. 근데 난 그게 운인 줄 몰랐어요. 아... 내 실력인 거로 네, 착각했거든요. 네, 원래 네. 이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 되면요. 네. 착각하기 시작해요. 어, 이게 내 실력, 내가 이런 실력이 있구나. 처음엔 좋지.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약간 기득권 위치,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좀 그 회사에서는 내가 좀 이제 메인이죠. 네, 메인으로 네. 딱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네. 좀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 실력인 줄 알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또 다단계 해도 내가 잘하는 거야.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네, 네,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네. 네, 뭐 예를 들면 거기 뭐 이런 어쨌든 보상 플랜 구조로 뭐 두 줄 내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한 줄만 내리다가 오. 뭐 어떤 의사 와이프분이 한 줄이 들어오면서 네네. 이게 잘 되기 시작한 와, 거예요. 네네. 근데 포인트는 이제 잘 됐는데 그걸 현금 흐름을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고 좀 제가 약간 호구 스타일이거든요. 네. 내 전 여자친구한테 네. 이제 내가 헤어질 때 네. 이 코드를 내가 줬어요. 아~ 아예 거기는 호주에서는 이게 이전이 가능한 코 워커, 아니 그 코 디스트리뷰터라고 이제 네네. 등록이 되면 내가 빠지면 네. 이게 얘 거가 돼요. 아~ 한국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왜 그거 했냐면 네. 중국에서 내가 중국을 변화시키겠다. 막 아~ 이런 어떤 더 큰 시장을 하겠다. 더 큰 시장을 막 생각했다는데 네. 중국에 가서 개짜리 될 거예요. 개짜리.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네네네. 한국에 그래도 그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한국에 나와 계셨고 네네. 저희 아버지도 한국에 나와 계셨고 했는데 네. 혼자 정말 나는 힘들었어요. 아 힘들죠. 네. 중국에서 상해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책을 팔고 있는데 네. 이튿날에 난 처음으로 내 두 줄로 코피 내려간 건 처음 봤어요. 내가 또 건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내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처음엔 여행 비자로 왔다가 그 뭐지 피부 미용 자격증을 땄어요. 네네네. 그걸 따가지고 F4라는 비자를 바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아는 게 또 네트워크 마케팅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네트워크 마케팅 가입해서 네. 영업을 하는데 네. 어 이제 실력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네. 물론 의식적인 거, 믿음적인 거, 애가 네. 바보지엔 있어가지고 네. 하나만 보면 하나만 가는 건 있어요. 될 때까지. 근데 그게 한국에서 이게 내가 아무리 과거에 내 이런 사력, 이런 이력 있고 이렇게 잘했다 해도 네. 사람들은 돈을 봐요. 이게 안 먹히다 보니까 네네. 저도 점점 가치관이 점점 돈 쪽으로 향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으로 호킹하는 부분들도 그쵸, 사실 그쵸. 한국에서는 네. 아시아에서는 특히 그게 먹히는 그쵸. 것 같더라. 네. 내 아무리 가치관이 꿈이 어떻고 내가 호주에서 내가 얻었던 그 어떤 부자들의 그런 어떤 마인셋이라는 거 이걸 얘기해도 네. 얘기하는 거랑 매출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오늘 커피숍에서 내가 브리핑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얘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내가 본 거, 내가 믿는 거 다 네. 얘기해도 그게 매출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시간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내가 영업하는 정체성인데 돈은 안 들어오고 믿음은 있고 네. 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리고 또 열정이 애가 열정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디 고객 있다면 뭐 대전이면 대전 가고 파주 그거 다 내 자비로 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마 네트워크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공감이 될 거예요. 그 수당이 얼마 안 돼요. 네, 5%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매출 대비 따져보면. 방문 판매하신 분들은 아마 좀 더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약간 좀,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무래도 네. 저기 그 가족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마지막에 아마 여기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막 한국에, 물론 한국에 와서 내 가치를 이루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네, 네. 중국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하나 본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저는 돈을 못 벌어도 행복했거든요. 네, 네. 근데 한국 분들은 왔는데 이게 돈도 벌어요. 내가 봤을 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나름 다 괜찮은데 한국 나라도 서비스가 되게 네. 대박이잖아요. 그쵸, 그쵸. 식당 가도 중국에서 식당 가면 누가 손님인지 모를 정도로 네. 근데 한국엔 서비스도 좋고 막 택배도 바로바로 오고 하는데 근데 포인트는 다 좋은데 휴먼 에너지가 바닥이더라고요. 무슨 뭐 미래는 에너지 산업이다 난 그런 걸 모르겠고 그냥 네. 내가 그냥 사람을 딱 봤을 때 네. 왜 자살률이 이렇게 많지? 2013년도의 데이터만 봐도 자살률이 세계 1위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난 뭔가 기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해결할까? 거기에 어떤 일부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몰랐어요. 네네. 근데 생각은 있었죠. 네. 내가 이렇게 행복하면 뭔가 누군가한테 이 행복만 전달해도 되겠다 그쵸.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막연했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먹으면서 체득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 그 가치를 딱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하시고 그만두고 TM 영업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TM 영업도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 마음 안에는 이제 네. 뭔가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네. 내가 꼭 해복 이게 이걸 꼭 이루고자 하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걸 그릿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어쨌든 하다 보니까 네. 어디에서 매출이 나오는 건 이해되더라고요. 내가 고객들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화통화를 자주 하면 네네. 단 3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전화통화하고 나면 매출이 나오는 거 그때 느꼈어요. 고객 관리하면서도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오. 매출이 유지되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한국에 오면 인맥이 없잖아요. 네. 어쨌든 소개로 다 연결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노트에 그 사람들 전화번호 다 했으면 그냥 무작정 하루는 이제 전화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아는 지인 소개 이렇게 전화하는 거잖아요. 네네. 매출을 얻기 위해서는 전화가 필요하고 전화 통화가 필요하다. 그쵸. 그 전화 통화에서 뭘 얘기하든 어쨌든 얘기하면 돼. 근데 그건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네네.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어쨌든 돈이 되려면 내가 통화량이 더 많아야 되고 통화량을 좀 더 여기 관리 체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헌터에 하소하고 이제 내가 뭔가 사냥을 해야 되겠구나 네네. 새로운 고객들을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를 저는 항상 그래도 자기 개발 늘 하거든요. 23살 때부터 호주 때부터 해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저희 멘토를 본 거예요. 오, 그게 네. 뭐냐면 이제 그랜카도 열배법칙 저자라고 네네. 그분이 전화를 가지고 이제 수주를 2천만 원짜리를 오. 단 10분도 안 되는데 따더라고요. 와. 모르는 사람 그냥 후속 조치하는 전화인가 봐요. 이거를 네. 왜 안 구매했냐 그리고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피치를 던지는 거랑 네. 이렇게 클로징하는 그때 판매와 클로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섹션을 보면서 저게 내 미래구나. 그 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실제로 영업에서 영상 조회수가 몇 백만 뷰가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영상은 몇 백만 뷰 나왔어요. 네. 그 사람이 컨설팅 회사인데 영국에 컨설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영국에 있는 회사한테 이제 내가 테스트모니어로 내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간다는 그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와 저게 내 미래다라고 생각했고 저걸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땅도 팔아보려고 그리고 저기 오피스텔도 팔아보려고 어쨌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잘하려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네. 어쨌든 말발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부업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내가 팔아봤고 땅도 팔려고 들어가 땅도 팔려고 들어가는데 DB도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가 010-3280-3328이거든요. 3329
3340, 3341 이렇게 다 적어놓고 막 하루에 막 300개씩도 돌리고 아, 무작위로 그냥? 무작위로 그냥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네. 일을 했죠 네. 물론 타겟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매출은 안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네.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예.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최대 가장 많이 전화하셨을 때 하루에 몇 명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300통이죠 300통? 300통이 안 받는 거 포함해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네. 콜을 누른 게 300번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와. 아, 그럼 그 지금 TM 영업까지 콜드콜로 어떤 것들을 팔아보셨던 거예요? 콜드콜로는 일단 네.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을? 네. 오피스텔 저희 그 105 신도시라고 했어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브랜드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네네.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네. 처음에 원래 제가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한국에 와서 네. 제가 첫 아파트 구매했을 때 그 당시 저희가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천만 원이 이제 그 계약금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SK뷰가 이제 3억 정도 미만이었는데 네. 그의 10%를 계약금으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천만 원 있고 나머지 2,000만 원도 빌려가지고 넣고 나머지 2년 뒤에 이제 입주할 때 네. 잔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혹은 내가 영업해서 돈 벌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뛰면서 나중에는 그 내가 돈은 없지만 대신 전세로 이제 그걸 연결하면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새끼치기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부동산 우와. 구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걸 하면서 또 백옷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오피스텔 분양하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팀장님이 이제 밥도 안 먹고 저랑 상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나 그냥 하나 계약하겠다고 했거든요. 와, 네. 그때 그걸 계약했는데 그 팀장님 밑에 들어가서 네. 나중에 내가 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난 돈은 또 벌어야 돼. 왜냐면 이게 현금 흐름이 끊기면 부동산도 나중에 깡통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분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과정에도 네. 콜드콜에 대한 그 저희 멘토에 대한 그 콜드콜의 섹션 자꾸 한국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이게 말이 제가 외국에 이게 섞이다 보니까. 네, 네, 네. 보이스피싱인 줄 아는 경우도 있고 있겠네요, 근데 제가 개인 전화번호로 네. 전화하다 보니까 네. 제 프로파일 저기 카톡이 뜨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덜 오해받는 거지 네네. 공이 전화 그 거기에 있는 그 전화번호 받으면 다 저를 오해하죠 그쵸 오해할 네. 수 있죠 근데 저는 보통 TM 회사 들어가도 다 전 연습해봤거든요 마케팅 회사도 네. 들어가고 제 책에도 나오지만 네. 다 저는 010 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야 그래도 받고 소통이 돼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쓰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네. 주먹구구시로 하는 거 콜드콜을 예 네. 네. 콜드콜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업 자체가 그래요. 근데 저는 TM을 하는 TM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 이게 콜드콜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영업 사원들이 영업만 안다고 해서 영업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 영국에 대해서 뭘 알겠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알려면 네.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정치, 뭐 역사 그냥 정말 불공평하게 다 알아야 돼요. 네네. 그래야 영업에 대한 재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이라든가 방문 판매 하신 분들이라든가 보면 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쵸. 종교식처럼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하나의 명분을 통해서 내 이름값을 높이는 어떤 하나의 테스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게 내 완전 뼈를 거기다 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람한테 만나고 내가 좋게 대해주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게라고 이렇게 하면 네. 영업이 언젠가는 될 것 같잖아요. 네, 네. 그거는 나의 위로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네. 사람들이 대한민국 계신 분, 그 사람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1 더하기 2, 1은 2다. 이게 정확하잖아요. 네. 영업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언젠가 이런 게 없어요. 네, 정확하게 네. 내가 오늘 어떤 거를 했을 때 어떤 매출이 나오는지 일주일에 나오는 매출을 어떻게 하루에 나오게 만들 건지 10시간에 나올 매출을 어떻게 1시간에 만들 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먼저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할 때
키스부터 하자고 해야 될지 아니면 뽀뽀부터 해야 될지 아니면 커피부터 마셔야 될지 이 다 각자 스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 내가 300통 했을 때 300통 한 콜당 몇백 원짜리인지 몇천 원짜리인지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종교식으로 언젠가 될 거야. 우리가 뭔가 인스타 광고를 하면 언젠가 될 거야. 뭔가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면 언젠가 될 거야. 이런 게 없어요. 진짜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고객층을 원하고 어느 만큼 에너지를 써야 되고 어느 만큼 시간을 써야 되고 정확하게 계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운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게 99.9% 영역은 운에 대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1% 영역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데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1%가 부족해서 돈을 못 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써서 조금이라도 그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TM 영업에 대한 책은 사실 이제 두 번째거든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TM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스크립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크립트가 대부분 이제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고 이 스크립트만 그 잘 체계화해서 정말 잘된 스크립트만 있으면은 누구나 이제 TM으로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맥이 작가님 생각하시는 맥하고 이제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스크립트는 열매예요. 네. 이 열매를 네. 이병헌이 이 열매를 이렇게 얘기할 때랑 네. 일반 일단 할머니를 앉혀가지고 얘기할 네.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치, 이병헌은 어때요?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네. 이 스크립트 뿌리까지 상상해가지고 이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병헌은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스크립트 읽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정체성이 어떻게 훈련 받아왔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기능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력이 있냐 이 사람이 중산층에서 이 영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아이스강처럼 완전 밑바닥에서 이렇게 완전 이민자로서 아무런 뭐 말빨도 안 되고 이런 그냥 이제 대학도 졸업 못했어요 제가 중퇴한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아 이게 돈이 됩니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스크립트 읽는 거랑 다른 거예요. 돈 냄새 나는 거는요 돈 냄새 나도록 그 정체성이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짜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그쵸. 가상으로 네.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돈 냄새 날 정도로 그 스크립트가 내 옷 같지 않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좋은 스크립트 해도 제 수강생들도 그 스크립트를 하나를 적응하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3주 정도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스크립트 300자 하나를 제대로 적응하고 가져가는데 그렇게 걸려요. 어떤 사람들 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수록 약간 전라도 김치처럼 쩔어 있어요. 그렇게 쩔어야 내가 그나마 그 스크립트는 마스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훈련 제대로 안 시키고 네. 이게 제대로 트레이닝이 안 되면 스크립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제 책을 보더라도 그 책 안에 스크립트를 어떤 사람들이 TM을 좀 해봤던 사람들이 좀 이거를 영감을 받아가지고 비슷하게 따라하면 네네. 어느 정도 느낌이 이게 전환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TM에서 새로운 완전 아마추어야 제 책을 보고 그 스크립트 똑같이 따라할까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스크립트 지금도 인터뷰 제가 이런 바디랭귀지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내 이 말했던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똑같이 아이스강처럼 얘기한다고 이 느낌이 전달이 안 되는 그쵸. 거죠. 표현력이라고 하는 건 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스크립트 플러스 눈빛 이 사람 입은 옷 바디랭귀지 이게 다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콜드콜 할 때도 목소리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목소리에서 이 사람 목소리에서 와 얘 뭐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스크립트 읽으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소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대출 전화 오거나 네, 뭐 네. KT 상담 오거나 네. 무슨 뭔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시청하신 분 똑똑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요소일 뿐이네요 이게 맞아요. 뭐 완벽한 스크립트 있다고 해서 다 영업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잘 소화해서 내 걸로 잘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은 맞아. 작가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면 TM 영업이라는 게 뭐 전화를 해서 뭐 세일즈를 하면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TM 영업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디서 어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TM이요? 네.
PM이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제 네. 혼자 하는 게 일단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에는 제 네. 책을 보면 동기부여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야, 씨, 나도 하겠는데. 전화로 어깨 야, 야. 저 중국계 조선족 쟤도 하는데 나도 뭐 하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해보세요. 네. 못할 걸요. 쉽지 않죠. 왜 못하냐? 네.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돼요. 사람은요 편안하고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고 쉬운 선택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콜드코어 다음에 까이는 게 그게 쉬운 선택이 어려운 선택이에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저도 이거를 혼자 창업을 무자본 창업을 블로그를 다 해가지고 다 DB를 이렇게 다 전화번호를 다 해가지고 네. 콜드콜 하려고 딱 하는데 네. 전화번호 누르기 직전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다 결국 내일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때로는 이걸 미루기 심지어 2주 정도까지 미룬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 내 인생이 안 변한다는 거를 미루면서 더 그걸 느끼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은요, 나만큼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통 또 인내심이라는 게 이제 고갈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내가 이게 아니면 고졸이고 한국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물러갈 데 없는 거예요. 인맥도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이 TM을 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완전 밑바닥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아니면 혼자서 왜 이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수강생들 저를 찾아와서 이걸 하냐면 커뮤니티에서 푸시를 해주고 자극을 줘요. 저희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 그리고 네. 제가 또 푸시해서 자극 주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옵션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인스타도 해볼까? 스마트 네, 스토어도 네, 해볼까? 네. 뭐 유튜브도 좀 찍어볼까? 네. 지금처럼 이런 팟캐스트도 해볼까? 네. 뭐 근데 할 수는 있어. 네. 유지하는 게 어려워. 그렇죠, 유지하는 게 어렵죠. 예. 네. 인스타도 할 수 있어. 근데 언제까지 전환, 그것 또한 모르는 거야. 언제 그렇죠. 전환이 돼서 언제 돈까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일도 돈이 안 되면 안 하게 돼요. 내가 근데 엄청 싫어하는 일도 돈이 되면 그게 사랑하는 일로 바뀔 수도 그쵸,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거를 어려워하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커뮤니티에 속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왜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설득돼야 돼요. 네. 설득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콜드콜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거절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절을 당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자신감이 상실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안 그러셨나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콜드코어 하다 보면 멘탈이 엄청 깨져요. 네,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멘탈이 깨지면 네. 이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거는 뭐냐면 네. 생존이냐 죽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 생존 봐봐요. 내가 만약 콜드코어 잘하면 처음부터 네. 잘했다면 네. 멘탈이 그 정도 안 깨지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혼자서 미국의 그랜카돈에 대한 영상이라든 이런 걸 보고 네. 내가 이거 시도하는 과정이잖아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방구석에서 그걸 하는데. 그렇죠. 근데 기술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계속 유지되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내 뭐 좋은 취지로 한국에 와도 네. 어쨌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네. 나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실망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네. 그래도 나름 성공해보겠다고 뭐 외국도 가고 뭐 다양한 의력을 가졌는데 한국에서 개판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마지막에 진짜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건 제 팁인데 네. 상대방을 네. 예, 제가 그때 자영업자를 주로 많이 컨택도 네. 하고 막 그랬을 때 상대방을 진짜 계속 라고 생각하고 전화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나가면 어머니 되고 욕먹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네. 그게 아니면 내가 전화를 누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얘네한테 너무 까이다 보니까 네, 네. 이겨야 되는데 기술은 없어. 네. 이겨야 돼. 이게 심리 싸움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내가 좀 약간 샤이하고 소심한 편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지금은 말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 낯가림이 제가 세요. 네. 네.
근데 지금 많이 가상의 내가 많이 발전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나지 네. 원래 이게 내 성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전화할 때 그 심리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내가 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싸워가지고 보통 이게 싸우면서 오히려 내 목소리라든가 이런 톤이라든가 확신을 이게 전달이 되면서 약속이 잡히고 클로징 되는 거. 네. 이거를 내가 경험하면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어떤 심리로 내가 얘네를 이겼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생존하려면 사람이 별질을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콜드콜은 약간 그렇게 하면서 좀 기술적인 거, 심리적인 면에서 많은 것들 좀 터득하고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영업하는 게 뭐 사람들도 아마 좀 이해될 거예요. 전쟁이거든요, 사실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데 윈윈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시간과 돈을 네. 좀 덜 멍청하게 쓰도록 내가 거기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주목을 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라도 주목을 끌어야 되는 게 무슨 대가라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사원이라면. 근데 그게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거기서부터 훈련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어쨌건 한국인보다는 한국어 낯선 사람이었고 맞아요. 지금은 말씀 네. 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높은 계약 성공률을 달성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제 삶이 변하고 자수성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제가 좀 되게 착해요. 네. 어설프게 착하지 않고 진짜 착해요. 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나한테 제가 예전에 직급자들하고도 저를 되게 예뻐하거든요. 네. 왜냐면 열심히 일하고 이제 무대 위에서도 좀 퍼포먼스도 있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막내로서 예뻐할 수밖에 좋아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좋은 것도 얻어먹고 심지어 막 양복도 사주고 네. 막 정말 제가 어디 가서나 근데 사람을 진짜 이 시청하신 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나를 칭찬하는 게 어떤 게 진짜 칭찬이냐면 네. 나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정도로 되면 나한테는 진짜 최고의 칭찬이에요. 내가 이 사람 딱 봤는데 아이고 청년 잘생겼어요. 잘하네요. 이게 진짜 칭찬이 아니에요. 뭐야 얘 좀 욕심나는데 얘를 좀 고용해봐야 되는데 네. 예, 그게 진짜 칭찬이거든요. 내 마음가짐에서 아닌 건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를 아무리 잘해줘도 네. 시스템적으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네.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왜냐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말 그대로 뇌물을 받듯이 네. 자연스럽게 그 라인에 스며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아닌 것도 발톱을 숨기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내가 이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고갈하고 돈을 고갈한다는 게 저는 그게 눈에 보이면 나는 이거를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나보다 네. 돈도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직급이 있어도 네.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이거를 만들어 버려요. 만드는 거 뭘 만드는 거죠? 내가 대신 이거를 이제 아닌 거를 방송에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처럼 돈을 잃거나 시간을 잃을 수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까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게 그러냐면 이제 높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약간 네. 그 마음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고객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돈과 시간을 덜 멍청하게 쓰거나 네. 고객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그런 돈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건 너무 멍청하게 돈과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얘기하는 과정, 고객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네. 고객하고 마치 내 동생이거나 마치 내 부모님처럼 마치 내 지인처럼 고객한테 처음 만난 고객도 직설적으로 막 말해요, 제가. 그건 왜 그러냐면 확신이 있고 이 고객을 심지어 나는 고객한테 당신 지금 날 찾아온 게 당신 멍청하게 돈과 시간 써가지고 지금 이 위치 아니냐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고객을 덜 멍청하게 덜 이게 덜 멍청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결과는 이 고객이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찾거나 그쵸. 그 삶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난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이 쓰는 지출이거든요. 그 사람 돈을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그쵸. 그 사람 시간도 어디에 써요. 근데 대부분 리더들 혹은 영업사원들이 돈은 이만큼 벌고 싶은데 그 벌어서 들어온 통장의 그 돈을 진짜 기술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요. 나의 자신에 여기다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정체성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말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돈을 벌었던 돈을 자꾸 교육 쪽에 쓰고 여기에다 쓰다 보니까 돈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내가 돈 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업적들을 보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씩 버시는 분들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딱 이 전반적인 영업 이 전체 시스템 생태계를 보니까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저를 찾아온 고객들은 그걸 하나하나 다 수정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그 사람들이 노출해서 그 얻은 정보는 무료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 끼리끼리 그냥 비슷하게 얻은 정보를 통해서 미신 같은 정보를 통해서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네. 차원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계약 성공률은 내 정체성에 따라서 그게 정비례가 돼요. 근데 당장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자꾸 개발하고 자꾸 고민하면 네. 원고가 발전되고 돈 되는 언어를 하게 되고 뭐가 마케팅이고 뭐가 세일즈고 뭐가 클로징이고 그리고 내가 똑같은 에너지를 100을 썼는데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접촉하고 더 나를 찾아올 수 있을까? 심지어 원래 에너지 100을 썼다면 지금 50을 써도 똑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정체성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돈과 어떤 에너지 투입이라고 할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99.9%는 생활비에 쓰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교육비라든가 뭔가 어떤 이런 시간을 우리가 책을 사고 안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책을 하나 다 읽기 위해서 85% 정도 사람들은 이 책 하나 사서 못 읽어요. 그럼 15%만 이걸 다 하나 사서 네.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돈 만 얼마짜리 없어가지고 책 못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난달에 2천만 원 정도 교육에 또 질렀거든요. 네네. 돈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미국 시간하고 한국 시간은 또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권의 그거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듣고 이걸 해독하고 흡수율도 높아야 돼요. 네. 그냥 일반 아마추어가 그 영어를 들을 줄 안다고 해서 그걸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12년이라고 하는 이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흡수하는 게 이제 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축적되면서 계약도 발가락 해도 계약 될 거냐. 네. 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네. 그냥 계약이 성공률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 쓸 수,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런 단계라서 네, 그 내용 아마 어떤 사람들은 좀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네, 그렇답니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배우고 이제 성장하고 이게 평생이죠. 한다는 네, 거죠. 평생. 네. 그 저는 작가님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찬물 샤워 하시는 거. 이제 콜드콜이 잘 안 풀렸을 때 찬물 샤워 하셨다고. 네. 그게 이제 겨울에도 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그 왜 하신 건지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네. 그 이게 역행자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순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그 뭐라고 하지 내가 원하는 성과를 못 얻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 프레임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어려운 결정을 사람들이 잘 내리고 살지 않아요. 나이 먹는다고 해서 성숙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콜드콜 하기 위해서 내 뇌는 야 너 하지 마. 너 하다 실수하면 어떡해. 너 다치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너 그리고 콜드콜 말고도 좀 더 쉬운 거 좀 해봐. 네, 좀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뇌가 자꾸 뇌한테 시간을 자꾸 주면 얘는 점점 개발해. 부정적으로. 네. 우리가 영업이 안 되면 자꾸 엉뚱한 걸 자꾸 찾잖아요. 그쵸. 에이씨, 내 투자가 가야 돼. 그쵸. 비트코인에 투자하자 또 망하고. 네. 아, 다른 게 뭔가 없죠. 자꾸 쉬운 걸 찾잖아요. 그쵸. 인내심도 없고. 네. 근데 제가 찬물 샤워했던 거는 그 당시에 콜드콜 때문에 찬물 샤워를 먼저 접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그 앤서니 로빈스라고, 토니 로빈스라고, 네. 그분이 이제 예전에 버킷리스트인가? 그 뭐 찬물 그 무슨 병이 아, 예. 한동안 아이스 버킷. 아이스 버킷 때 예. 그거. 근데 그게 한동안 좀 유행했을 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오, 예. 네. 근데 그게 꽤 시원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매일 나는 할 생각은 없었죠. 네. 근데 내가 콜드 콜이잖아요. 네. 되게 차갑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약간 내 뇌를 빨리 훈련시키는 연습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콜드 콜을 못하면 나한테 주는 어떤 punishment라고 할까요? 네, 처벌이 뭘까를 했을 때, 아, 그때 버킷, 그거, 저기, 아이스 버킷 그거 했던 것처럼, 아, 찬물 샤워를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겨울이면요. 앞에 가면 이걸, 할까 말까. 그쵸, 이게 딱 콜드 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일 할까? 약간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게 순행과 역행의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해야 돼. 그냥 아. 누르고 이러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콜드 콜. 공 이 따다 누르고 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없어야 돼요. 찬물 샤워할 때 생각을 하면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연습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처음에는 못했어요. 콜드콜을. 네, 네. 근데 그걸 자꾸 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약간 아. 이런 경우가 생길 것고 그래서 이제 아 해야 되겠다 무조건.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줄어들고 기술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AI처럼 그냥 누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쉬지 말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 생기면서 스웩이 빡빡 넘쳐요 이제. 예, 목소리부터. 예, 이게 기술이 올라가다면 두려움이 아예 없어져요. 예. 아, 그 찬물 샤워는 좀 많이 하면 이제 익숙해지긴 하나요?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익숙해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몸 상태가 아닐 때는 네. 또 생각 한 번쯤은 하게 네. 돼요. 네. 근데 지금 처음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는 그 퍼센테이지를 네. 따지면 네. 지금 쓰는 에너지는 10%, 그전에는 아, 한 네. 8, 90, 100% 정도는 내가 그렇게 좀 약간 그랬다면 네. 근데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때론 내 이 팁을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찬물 샤워는 안 하겠대. 아, 예, 그거 네. 못하죠. 아유. 네. 근데 특히 여성분들은 네. 예, 찬물 샤워하면 또 뭐 안 좋은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해가지고 그냥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저한테 쓰는 건데 네. 예,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작가님 찬물 샤워 딱 하고 나오면은 뭐 이제 마인드셋이 리셋이 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냥 역행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게 특히 우리가 저는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아까 옵션이 얼마 없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자꾸 우리가 하기 좋아하는 쉬운 일은 남들한테도 하기 좋아하고 그쵸, 쉬운 그쵸. 일이거든요. 그럼 경쟁 구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 정도까지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잖아요. 이게 모두 다 내 경쟁 대상자가 넘어올 수 있는 벽을 내가 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 사실 네. 그래서 특히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하기 싫은 일을 오히려 내가 경쟁자가 엄두를 못 내는 일을 오히려 내가 지금 할수록 예, 오히려 내가 더 빨리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콜드콜은 사실 콜드콜로 통해서 성공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콜드콜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냐면 네네. 전쟁이 무엇이고 네. 전환이 무엇이고 내가 이제 클로징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그냥 내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이런 심리거든요. 그쵸,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얻어야 나중에는 풍선 효과로 뭔가 내가 자녀한테 교육할 때도 원래는 자녀한테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딱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자녀한테 리더십이 생기다거나 아니면 배우자하고 아니면 원래 직장인데 거래처하고 원래는 맨날 이렇게 일을 당하다가 이제 반론을 할 수 있다거나 그 어떤 풍선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 콜드콜 가지 무조건 야 영업에서 잘해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콜드콜 통해서 영업 그 자영업자도 막 만나고 막 이제 막 브리핑도 하고 막 이걸 하는 과정에 거기서 생각보다 매출이 얼마 안 나왔지만 어떤 사람도 풍선 효과로 자기 삶의 만족도가 빡 올라가는 게 그게 심리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풍선 효과라는 게 우리 부동산에 보통 이 지역이 떨어지면 네. 다른 지역이 풍선 효과로 올라오잖아요. 네. 약간 콜드콜이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훈련하다 보면 다른 영역에서 뭔가 내 삶의 만족도와 이 어떤 심리가 쌓여지면서 굉장히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작가님이 이제 콜드콜 하시면서 이제 저지르셨던 다섯 가지 실수가 있다고 책에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실수들을 좀 하셨던 건가요? 실수는 많죠. 다섯 네. 가지뿐만 아니라 네, 네. 정말 많죠. 뭐 네. 실수는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일단 딱 파고들고 얘기 드리고 싶다면 그게 뭐냐면 겉도는 질문 네, 겉도는 대화가 가장 큰 실수예요. 네네. 그 우리가 판매 과정은 최대한 짧아야 돼요. 네. 내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사람들이 뭔가 생산하고 뭔가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뭐 계획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시간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요. 네네. 두 달 안에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계획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시장 조사도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이거 판매하는 과정에서 결국 내가 판매를 못하니까 또 다른 걸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과정이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빨리 내가 마케팅 해가지고 세일즈를 해서 한 번이라도 이걸 한 바퀴 돌려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 아이디어에서 계획에 머물고 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판매 과정에서 제가 콜드콜 하면서 특히 브리핑하면서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도는 대화 저도 처음에 많이 했어요. 특히 옛날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이렇게 그 직설적으로 돈이 없어서 결제 못한 현금이 얼마인지 잔고 얼마인지 나 이런 질문을 옛날에 못했어요. 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어렵죠. 이런 질문하는 네. 게 어려워요. 네. 네. 돈 얼마 벌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게 사실 다 어렵죠. 어려운 질문이고 네. 직설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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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봐봐요. 이 상품을 결제해야 나랑 당신이랑 뭔가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상품을 결제해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내 말만 듣고 이거를 할 게 아니라 그쵸, 그쵸. 결제를 해서 아닌 경우는 이 상품을 다시는 결제하지 말고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버려야 되거든요. 빨리 빨리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세일즈맨이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네. 근데 그 세일즈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거절이 없어.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네, 경우가 네, 있고 아. 좋은 얘기를 해주고 좋은 정보를 주는데 그냥 헛똑똑이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영업을 잘 못해요. 뭔가 아쉬운 소리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쵸. 관점이 잘못된 거죠. 이게 판매라고 하는 거는 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네. 제품이 안 좋아도 네. 나라는 사람이 좋으면 진짜 네. 이 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이 좋아서 어떤 사람 판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고객들은 이 제품보다 나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 정도로 내가 좀 뭐라고 하지 좀 호감 가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 봐봐요. 똑같은 화장품을 요즘에 예를 들면 인땡땡 뭐 유땡땡 화장품도 되게 회사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개나 소나 다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당신한테서 사야 되는지 왜 나를 통해서 사야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화장품이에요. 그게 제품이 좋든 안 좋든 일반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제품을 팔았을 때 일반 사람들 화장품 쓴단 말이에요. 네. 팔았을 때 그 뒤에 뭔가 부가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 관리를 더 보험도 그래요. 이 사람 관리를 더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서비스 예를 들면 이 자영업자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게 화장품이 아니에요. 화장품 어떤 거 발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이 자영업자한테 필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 마케팅 쪽이에요. 근데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화장품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화장품 사 플러스 내가 당신한테 본업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줄게 네. 이런 어떤 내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를 내가 뭐 특별히 저처럼 컨설팅 안 하는 이상은
서비스를 따로 팔기는 좀 웃기잖아요. 근데 화장품 판매했던 명분을 통해서 내가 이 자영업이 잘 되고 이 사람의 삶이 더 모든 면에서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나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품을 판매할 때 굉장히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정체성과 이런 어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존이고 언니 동생으로 자꾸 하려고 고객하고 수평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고객하고 예전에는 수평 관계 있어봐서 네. 알거든요. 네. 수평 관계 있으면 늪에 빠져요. 고객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 네. 근데 고객하고 나 사이는 깔끔하게 수직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 기능적으로 돈을 벌리게 하는 사람이거나 돈을 잃게 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거나 편리성을 제공하는 사람이거나 이 사람이 어쨌든 모든 면에 만족도를 높여주는 뭔가 그 어떤 기능이 있어 나라는 기능이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겉도는 대화를 하게 되고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원래 이게 기능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네. 항상 겉도는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설적인 질문을 못하고 맨날 빙빙 도는데 매출은 안 나고 일주일 동안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클로징하는 어떤 그 카드 결제하는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아, 저 아이는 열심히 산다 착하다 여기서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돈 얘기를 그 직접적으로 하면은 그걸 듣는 고객들의 반응은 대충 어때요? 봐봐요. 우리가 뭔가를 결제하면 네. 돈을 써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 제품이 나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 네. 이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장 빠른 게 네. 돈 써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트러블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그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어쨌든 이 제품을 구매는 해야 돼요. 근데 이 제품이 진짜 문제 해결은 된단 말이에요. 됐는지 네. 안 됐는지 누가 알아요 어쨌든. 근데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해결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왜 지갑을 안 열까?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이 사람 말을 못 믿고 이 사람 말에 겉도는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보면 네. 좋은 정보지만 당장 내 지갑을 여는 거하고 좋은 정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정보 이상으로 충분한 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충분한 정보가 사실 그 제품의 뭐 성분이 뭐예요? 그 제품의 뭐 제품 설명한 주주장창 막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지갑을 열지 않아요. 보통 이 사람이 결제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나한테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제품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 지갑을 안 열어요. 혹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씨 다이어트 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 아 내가 과연 그렇게 쉐이크만 먹고 내가 나는 과연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네. 그 상품이 문제 해결은 되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다이어트 내가 해봤는데 자꾸 실패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자신감 없어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제품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서 못하거나 돈은 빌려서 어디 가서 강도질 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우리 아이가 뭐 필리핀에서 납치당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이 문제를 해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온갖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도 어때요? 네. 이 사람한테 입금을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 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싸요가 진짜 거절이 아닌 거죠. 작가님께서 이제 그 세일즈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삶 자체가 그냥 세일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제 네. 와이프하고 결혼한 지 지금 네. 1년 좀 넘었거든요. 네네. 이게 세일즈를 잘하면 네. 상품을 잘 팔고 그쵸? 거래를 잘하고 네. 클로징 잘하고 매출을 네. 잘 올리고 계약을 잘 떼내고 억대 연봉차 되고 네. 막 이게 세일즈가 아니에요. 네. 진짜 세일즈는요. 네. 삶의 곳곳에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디 가도 호감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배우자 아니에요? 배우자하고 시간을 오래 함께 하잖아요. 네. 저는 제 와이프를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일단 세일즈를 했어요. 오, 어떻게요? 일단 제 네. 수강생이었거든요. 아, 네. 수강생이라고 하는 건 일단 말이 끝난 거예요. 네. 그냥 기능적으로 나는 마케팅 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다 똑같은 게 봐봐요.
내가 여자 10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 여자 10명이 나를 좋아할 때 내가 한 명을 선택하는 거랑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 선택한 건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게 세일즈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어느 순간 호감 가는 그 호감도가 많은 사람한테 전파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여자들은 뭐 어장관리라고 하잖아요. 네. 세일즈를 잘하면 소통 능력도 잘하지만 마케팅도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일단 패스 된 거죠. 네. 네. 왜냐면 이게 웬만하면 이제 돈까지 내고 이제 지불하고 이제 수강료를 그쵸. 내고 들어오는 거는 실제로 네. 저의 기능을 믿는 거거든요. 이성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 다음 단계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제 우리 만나서 네. 네. 뭔가 어쨌든 뭔가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에서 첫 번째. 네. 여기서 또 이제 겉도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오, 네. 네, 바로 또 호감에 대한 부분들을 네, 네. 직설적으로 물어봐야 되죠. 네, 네. 네. 왜냐면 근데 그게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내 수강생이기 네, 때문에. 네, 교육생이니까. 네. 네. 근데 있잖아요. 이게 네.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네. 왜냐면 이게 네. 저도 한 전환율은 한 30명을 만나서 한 명이 나온 거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제 과거에 3%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딱 보고 오케이 갑시다. 근데 이제 만났어요. 네. 만났을 때 그날에 제가 했던 질문이 딱 두 가지였어요. 네네. 우리 오늘부터 사귈 거냐 아니면 기억하기 좋은 날짜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귀는 날로 결정할 거냐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사귀는 걸로 일단 예스 받았어요. 네네네. 사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한 3개월 지났나 결혼까지 했어요. 와.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보면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네. 하나를 얻는 게 하나의 세일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보면 사실 이게 세일즈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기질이 이제는 이게 가상의 나가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어디 가서든 내가 통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약이든 어제 계약도 사람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은 호감 가는 사람하고 뭔가 똑같이 화장품을 사더라도 호감 가는 사람 밑에서 사거나 사주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세일즈는 그냥 곳곳에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를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그렇죠. 네.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가님이 말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주먹구구식 영업 방식? 이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네. 내가 100통을 했어요. 네. 근데 약속 잡히는 게 예를 들면 10통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열통이 이제 약속 잡히는 통이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약속 잡아서 브리핑 했어요. 네. 브리핑 하려고 전화했거든요. 네. 6명밖에 전화를 안 받아. 네. 그러면 6%밖에 안 돼. 또 6%를 떨어지거든요. 6% 중에 6명 중에 브리핑 했는데 그래도 반 이상은 하겠다고 해. 근데 진짜 입금한 사람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명 중에 한 명이면 16%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입금했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상품을 결제했다고 네. 가정해 볼게요. 네. 네. 100통을 해서 10명이 약속 잡히고 네. 6명이 브리핑해서 네. 한 명이 100만 원짜리 결제가 됐어요. 그럼 100통 한 콜당 얼마가 나올까요? 뭐 그 이윤만큼 나오겠죠. 만 원이면 10명이에요. 10만 원. 네. 100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쵸. 딱 만 원이잖아요. 네. 한 콜당 만 원짜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이 100콜을 한 콜당 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게 거절 받고 나를 네. 내 전화를 씹고 뭐라고 얘기하고 이게 다 사실 전화 한 콜당 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매출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순수익 기준으로 보면 뭐 2천 원짜리 될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거죠. 이게 네. 하나의 전체 세일즈 프로세스 중에 하나의 틀을 얘기한 이게 하나의 어떤 세그먼트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또 보면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측정 가능하게 해야 돼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 클릭률이 나와요. 다 나오죠. 그죠? 예. 예. 지속 시간이라든가. 그쵸. 예.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좀 더 노출이 잘 되고 이게 홈 화면이 잘 뜨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컴퓨터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면 돈 버는 게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하게 일하는 방식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가지고 내 영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영상 안에 원고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쵸. 어그로는 끌 수 있어. 그렇죠.
근데 클릭했는데 뭐야 해가지고 바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마케팅은 뭘 현재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일을 알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일을 적게 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어떤 방향성도 없고 왜 마케팅이 중요하고 왜 세일즈가 중요하고 예, 뭐 전반적으로 이 프로세스 그 마케팅도 사실 블로그 마케팅 다양하잖아요. 이메일 그쵸? 마케팅보다 그 중에서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어떤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냥 1 더하기 1은 2 알아야 돼. 무조건 내가 정말 이 영상에서 다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면 12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을 걸려낸 게 되게 그쵸. 많거든요. 안 되는 것만 내가 얘기해도 사실 엄청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쵸. 되는 것만 얘기해도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냥 그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 알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아마 새벽 2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결국 하시는 일은 이제 주먹 구구신 영업을 정말 제대로 된 영업으로 바꿔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죠? 그 책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 되는 3단계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작가님이야말로 정말 바닥부터 해서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여기까지. 네.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되나요? 일단 현금 흐름을 처음에는 만져봐야 돼요. 내가 이제 대학 졸업했고 완전 밑바닥이고 네. 돈도 없어요. 노가다로도 해야 돼. 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노가다 실제로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노가다를 하면서 플러스 자기 개발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기 개발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책은 관리 체제예요. 책을 읽어서 인생이 변하진 않아요. 책은 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현장 경험이 연구 기반 시스템과 내가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 노가다 출신인데 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가다 출신인데 내가 왜 책을 읽을까? 왜 내가 마케팅 이런 데 투자하고 왜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왜 내가 교육에 계속 투자? 노가다에서 250만 원, 280만 원 벌면 거기에 대부분 다 저는 마케팅 비용이고 대부분 자기 개발 비용을 썼고 심지어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네. 할부로 끊고라도 나는 이런 교육에 투자했거든요. 현금 흐름을 일단 월급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다단계 빠진 사람들은 원래 기존에 18년씩 했던 직업을 때려치고 네. 막 회사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기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짬짬이 뭐 일주일에 2시간이라든가 하루에 1시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1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도 내가 돈을 추가로 20만, 30만 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게 제가 얘기하는 이제 현금으로 일단 일반 월급이든 노가다든 어쨌든 직장인이 돼서 거기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영업사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팔아보는 게 사실 영업사원, 상품을 네, 팔아보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 되라는 의미고 그 다음 3단계는 뭐냐면 3만 원짜리를 파는 거랑 300만 원짜리 파는 게 달라요. 그쵸. 근데 3만 원짜리 팔았던 경험치가 있다 보면 간이 부어가지고 30만 원짜리 팔고 싶은데 300만 원짜리 팔고 싶은데 아예 1억짜리 뭐 물건들을 이제 뭐 이런 것들 좀 팔고 싶은데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높은 티켓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높은 티켓을 팔 줄 아는 단계까지 와야 성공해요. 그 단계는 뭐냐면 내가 굳이 창업을 안 해도 돼요. 내가 굳이 자영업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이미 그 어떤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거 판매하는 그런 어떤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 들어가서 조금만 내가 마케팅과 세일즈에 대한 이 기술만 터득해가지고 거기에 얹혀서 그 회사에 같이 부여를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와 뭐 CEO가 돼가지고 뭐 자영업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잖아요. 한국에는 추가적인 창업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밑바닥이라면 그냥 지금 이 프로세스들 돈을 만져보고 그 다음 영업직으로 그 다음에 고소득 기술을 올릴 수 있는 네네. 이미 틀이 갇혀있고 이미 상품이 한국에 충분한 좋은 제품들 많거든요. 그런 제품을 내가 유통하면서 커미션 베이스로 그거를 판매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기득권층에 속하려고 하거나 임원급으로 속하려고 거기서 어느 정도 파워를 내가 거기서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만 잘해도 내가 원하는 그냥 내가 일은 적게 하면서 오히려 자유가 많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저도 그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창업한 거예요. 왜냐면 어디 가서 저를 안 써줘요. 심지어 보험회사도 저를 안 써줘요. 왜냐면 저는 면접감이 항상 잘리거든요. 내가 왜 잘렸는지 보니까 면접 볼 때 이 다리를 이렇게 꼬여가지고 앉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는. 네, 네. 근데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외국인이니까 아 막 이해한다면서 한국에서 이런 거는 무조건 잘린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 커뮤니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2단화로 자꾸 쫓겨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3단계를 이 안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대부분 사실 다 들어있어요. 저도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고 하면 네. 저는 이미 갖춰진 회사 안에 들어가서 오. 거기에서 이미 좀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해서 대표만 괜찮다면 가치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주가 되기 전까지에 대한 그 파워라든가 마케팅을 왜냐면 상품이 영원히 없어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문화를 알아야 되고 내가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대표보다 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인데 이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칭찬은 고용하고 싶어 한다고. 맞아요. 내가 그 정도로 이렇게 자꾸 내 몸값을 그런 식으로 자꾸 개발하고 유튜브도 방송도 해보고 마케팅도 해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쵸. 고용해가지고 심지어 나한테 우리 회사에 주식 뭐 몇 프로 내가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 이런 어떤 제안이 오기까지는 내 몸값을 끊임없이 올려야 돼. 내가 굳이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회사 만든 뭐 세금이고 뭐 이 골머리 아플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걸 왜 해요? 그냥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협력할 생각을 안 하고 그쵸, 그쵸. 뭔가 자꾸 내가 뭔가 여기서 배우면 PT샵을 저 앞, PT를 배우면 PT샵을 여기도 나도 만들어가지고 경쟁 구조를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나라면 차라리 이 PT샵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하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뭐 그 주주가 되거나 뭔가 이 브랜드를 더 키우기 위한 뭔가 거기에 터치를 카카오톡이라고 하면 거기에 임원급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네. 그 파일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다양한 회사로부터 나는 주주가 되고 싶지 내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를 만든 거고 예. 작가님은 뭐 가장 비싼 거 얼마까지 팔아보신 거예요? 오피스텔은 거의 다 1억 정도 네. 오피스텔 1억 8천 정도 됐던 네, 거고 네. 그리고 저는 제 교육 컨설팅으로 보통 이제 왜냐면 제가 오피스텔을 안 팔게 된 계기가 뭐냐면 네네. 저는 내가 구매하지 않으면 내가 팔지 못해요. 오, 나는 내가 구매하고 내가 믿는 상품만 팔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되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보수적인 고식할 수 있어요. 네, 그쵸. 왜냐면 돈이 된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아요. 나는 근데 연습은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판매할 때도 사실 그때 내가 오피스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심지어 브랜드도 나는 그 브랜드만 팔았어요. 네. 근데 나보고 예를 들면 오피스텔 돈은 돼. 네. 나보고 이걸 해라고 하면 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오피스텔에서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난 그러면 고객들한테 절대 오피스텔 안 권해요. 난 지금도 그래요. 부동산을 소형 아파트 외에는 거의 부동산 안 권해요. 자, 아니면 좀 크게 가려면 이제 뭐 다가구라든가 세대수가 많은 데서 나온 어떤 임차인으로서 그 공시율을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커버될 수 있는 네. 그 세대수가 많은 다가구라든가 뭐 아니면 네. 거실들 약간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제한을 하지 일반 개미들은 그냥 소형 아파트만 몇 개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가져도 되는데 어쨌든 오피스텔은 난 절대 안 권하고 뭐 지식산업단지고 뭐 땅이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 생각보다 옵션 우선순위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부동산 구매할 때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알다 보니까 오히려 난 폭이 있잖아요. 더 좁으면서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저보고 뭔가 화장품을 나보고 판매하고 제안을 주더라도 네. 확실하게 내가 써보거나 뭔가 내가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도 그 회사에 대한 전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난 그 회사를 향해서 그 브랜드에 관한 제품 팔지 않아. 난 지금도 애플을 쓰거든요. 절대 네. 삼성을 안 써요. 네. 그러면 내가 마치 애플 직원처럼 애플의 열광, 내가 자꾸 애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 애플로 갈아타요. 제 수강생들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내가 쓰는 것만 자꾸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판매해서 나한테 커미션 주어지는 거 없지만 그쵸. 좋은 사람은 좋은 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늘 끊임없이 나누는 편인데 그래서 그냥 뭐 금액으로 따지면 저는 그걸 왜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질문했으니까 이제 네. 말씀드리는데 그것보다도 진짜 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 제품이 이 사람한테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만 나는 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나는 나의 어떤 이 코칭,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 자극 주고 완전 이 사람 변화된 그냥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지금 내가 거의 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그냥 저의 어떤 컨텐츠만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보통 이제 하면 인맥이라고 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작가님께서 이제 인맥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제 인맥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뭐 옆이나 아래로 쌓는 게 아니라 위로 쌓는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멘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인맥이 네. 저도 좀 원래 댄서를 또 중국에 있을 때도 댄서였고 네. 네. 그리고 나름 인기가 있었어요. 전 중학교 때부터 좀 여자들한테도 인기 있었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공부하면서 좀 얼굴이 많이 사갔거든요. 근데 네. 포인트는 뭐냐면 네.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내가 몸값이 올라가는 과정에 문화가 달라지고 보는 그쵸. 시야가 달라지고 그쵸,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친구들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지인이라든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커피 마시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말을 해보면 관점의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겉돌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20대 때 제가 좀 애늙은이처럼 자꾸 자기 개발하고 막 여기에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왕따 당했어요. 인기 많은 사람이 왕따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만든 것 같아요. 다단계 하면 여러분 왕따 돼요. 네. 맞아요. 예, 다 네, 진짜 그래요. 예. 근데 그걸 버텨내고 거기서 내가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근데 되게 외로웠어요. 리더는 네. 외롭거든요. 올라갈수록 더 외로워요. 네. 근데 외롭다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외로울수록 또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그 동물 세계 봐도 사자라든가 호랑이라 다 외롭게 혼자 다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만큼 또 뽀대는 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땅만 쫓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그 이상의 어떤 그 알고리즘 내가 지금 타고 있는데 네네. 근데 나는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그때는 갈등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책을 보면서 나 위로 받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사실 있었구나. 예, 이런 걸 내가 깨달으면서 봤는데 그래서 인맥은 위로 쌓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네. 어쨌든 이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으면 그쵸. 내가 인맥을 위로 쌓기 위해서 내 벌었던 돈을 최대한 내가 좀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의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고용할 수 있다면 고용 체제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그냥 그 사람의 상품을 구매했다는 게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고용한 거예요. 오, 네. 그렇잖아요. 저도 누군가의 수십 년 되는 어떤 영업 노하우를 2천만 주고 고용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또 말을 하고 내가 소통하는 과정에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오, 얘 괜찮다고 네, 하면 그쵸. 이게 인맥이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책 쓰기 하려고 이제 그 한책표이라고 하는 네, 곳에 갔는데 네. 그곳에도 사실 그분은 200억대 자산가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자고 제가 어떤 거기에 소속된 작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뭘 알아보냐면 얘 뭐지? 그래서 저한테도 카톡 왔는데 자기는 나 같은 사람 처음 본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맥을 위로 쌓을 줄 아는 사람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자질이 뭐냐면 이걸 알아요. 근데 이걸 매번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네. 어디냐면 이 밑바닥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 받다 보면 점점 올라가요 같이 이렇게 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하면 어떤 사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인맥을 위로 쌓으려면 333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제 책에서 쓰는 333 법칙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 333 법칙은 뭐냐면 30%는 나보다 훨씬 돈도 많고 자산가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30% 필요하고 그리고 나랑 경쟁 구조로 가는 라이벌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30%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고객이라든가 제자하고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뭔가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건을 하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네. 이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위로 인맥 쌓는 데서 더 쉬워져요. 인맥을 그냥 단순히 이 사람한테 뭐 기프티콘을 많이 보내주고 이 사람한테 그냥 좋은 얘기라고 이런다고 인맥이 쌓여질 게 아니에요. 네네. 얘가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섬기고 문제 해결을 가는 과정에 이 경험치가 있다 보면
이 생태계를 자본주의 생태계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결국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부의 결과 교육이라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봤던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그래도 연결돼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방향성이 어디냐면 인맥을 위로 최대한 쌓으려고 해야 되고 인맥을 위로 쌓다 보면 내가 이제 섬기는 고객들에게 점점 좋은 어떤 컨텐츠로 그런 좋은 만족도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어느 만큼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나도 성장을 더 빨리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속도가 빨라지죠. 네. 아무래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아무래도 200억을 벌어봤던 사람이랑 겨우 이제 10억도 못 벌어봤던 사람이 보는 건 어차피 다르죠, 달라요. 다르죠. 근데 저도 원래는 제가 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멍청하다는 게 보여요. 점점 돈 벌고 내가 점점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내가 다 이해할수록 내가 정말 놓치는 게 많고 아직도 내가 뭔가를 놓치기 때문에 내가 월 1억을 못 벌고 있다는 게 난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멍청하다는 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멍청한 사람이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멘트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난 당신들이 나처럼 멍청했던 시간들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어떤 비용에 대한 절감, 시간에 대한 절감. 그게 자꾸 동정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예. 내가 본 만큼 그 사람한테 브리핑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이제 우리가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를 다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다 잘 봐줬으면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네. 내가 만약에 무슨 직업을 선택했어요. 근데 네. 이 직업이 대중성에 봤을 때 되게 하찮은 직업이에요. 네, 별로 안 좋은.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은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내가 또 이 위치에 왔다면 또 어떤 사람도 몰려들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했다고 나를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지금 상황에서 나도 그래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제 쭉 저희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네네. 사람마다 위기가 있어요. 네. 위기 때 사람을 제일 쉽게 걸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기회주의자들은 네. 반짝일 때 붙었다가 네. 위기 때문에 있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가요. 사람들은 위기를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위기야말로 나와 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가면서 찐 고객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축한 사람은 진짜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그 찐 고객이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그 찐 고객이 뭐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고객들은 좀 이기적인 고객들도 사실 많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저를 찾아왔다가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주고 억대연봉 만들면 그 다음에 이게 마탱이 가버려요. 네, 그런 경우가 제가 실제로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위기 때 사실 그 사람이 진짜인지가 그러니까 인품을 자꾸 우리가 많이 따지거든요. 네, 그렇죠.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네. 인간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내 개인 파워와 내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내가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뭐 사람 요즘에 왜 이러냐면 그냥 거기에 너무 많이 주관적인 관점에 자꾸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네. 더 못하거든요. 차라리 나 자신한테 집중해서 이런 문제가 대부분 사람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서 박스 밖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어울려야 되고 사실 이게 벗어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억대 연봉자 만들면 인품이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돈이 없었을 때는 옵션이 없잖아요. 벼랑 끝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대표님 최고예요. 대표님 최고예요. 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돈을 딱 벌잖아요. 대표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인품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돈을 벌어봤을 때 그 초심하고 얼마나 갭 차이가 크냐에 따라서 거기서 사실 인품이야. 인품은 DNA인 거. 인품을 내가 정말 바뀌려고 그 안에 그 DNA 완전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강조해도 그 기버의 성향에 그렇게 강조해도 테이커는 테이커예요. 그 기질, 그 DNA를 바꾸기 힘들어요. 그 우리가 테이커와 기버, 테이커 그 네, 책이 있잖아요. 네, 네. 테이커가 기버로 변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언제 그게 보이냐면 돈을 이 사람이 벌었을 때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네. 사실 이 또 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사람은 돈을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유지하는 거, 돈 굴리는 거 이게 그쵸.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 버는 데까지는 정확하게 벌 수 있지만 유지할 때 좀 더럽게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 네. 네, 제가 인품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의 결과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좀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저는 인품을 처음부터 완전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인품 교육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게 잘 저한테는 이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저도 왜 안 했겠어요. 네, 사람은 리더십은 어떻고 저는 리더십 교육을 절대 안 하거든요. 리더십은 책임감에 있어가지고 대가 지불을 하면서 어려운 결정 내리는 사람들인데 보통 돈을 그 정도로 벌면 자꾸 원래 본인의 원래 밑바닥 성향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왜 나이가 40 먹고 50 먹고 만약 계속 가난하면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계속 자기 주장에 자기 어떤 주관적 관점에 빠져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어떤 경우가 있거나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뭔가 내가 고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고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내가 돈을 못 벌었으면 그 못 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부하고 이해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실 배움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그럼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려야 돼? 내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기능적인 부분을 변화시켜야 되고 아 기능적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마케팅을 배워야 될지 세일즈를 배워야 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멘토를 찾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돈을 벌었으면 어렵더라도 내가 돈 당장 쓸 곳도 있는데 아, 내 자신한테 투자하고 내 관점을 더 넓히는 데 써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착한 사람 뭐 아까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착한 사람하고 겸손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정의를 좀 책에서 내려주셨더라고요. 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겸손이란 거는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제가 착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이제 저한테 악플 달릴까 봐 이제 네. 좀 두렵기도 한데 네. 네가 왜 착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한국 정서가 안 맞잖아요. 그쵸. 내 스스로를 나 스스로 네. 셀프 칭찬하든가 이런 것들이 네.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자꾸 내 부족한 점만 보고 부족한 점 보다 보니까 자꾸 남들만큼 그쵸. 남들이 자꾸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외국 마인드는 맞아요. 왜냐면 제가 또 많이 그 서양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네. 많이 쇠뇌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하는데 근데 이게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셀프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거. 근데 진짜 착한 사람은 아닌 거를 네. 가만히 보고 놔두지 않아요. 근데 어설픈 사람들은 고객이 내가 지금 오늘 클로징 하러 왔어요. 네. 근데 내가 딱 봐도 이 사람이 이 다이어트를 해야 돼. 안 그럼 죽어. 근데 다이어트 하는데 300만 원 지금 긁어야 돼. 네. 아, 근데 300만 원을 긁어 이 말을 할까 말까가 내가 이걸 말을 하는 게 내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랬을 때 아,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300만 원이 이 말을 하는 게 사실 용기잖아요, 대범이요. 근데 이 말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 그거죠. 나를 위해서 말을 나를 위해서 얘기하면 300만 원 말을 못 해요. 네. 근데 상대방이 죽을 것 같고 상대방한테 이걸 얘기했어. 그럼 상대방이 얼굴 시퍼러가 300만 원씩 이걸 돈 해야 되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예. 근데 어설프게 착하면 배려를 해요. 아, 300만 원 아니라 30만 써도 돼요. 아, 30만 원인데 내가 오늘 요거는 공짜로 드릴게 해가지고 다 착한데 집에 돌아오면 번 거, 그러니까 매출 대비 오히려 나간 게 더 많아. 밥 비용, 커피값 다 내가 내면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은 내가 더 오래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리 상품을 내가 팔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때요? 오래 유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은
내가 다이어트 상품을 막 끊고 다니고 내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다이어트 상품 외적인 것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다이어트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린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쵸. 그럼 다른 것들이 뭔지를 보면 돈을 더 벌게 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책이라도 소개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뭔가 내가 독서 모임 개최해가지고 이 뭐 자영업자든 뭐 일반인들한테 이 다이어트 하나의 상품을 그려서 먹으면 되잖아. 먹는 거는 그쵸? 노하우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 네네. 근데 먹고 사실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병들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한계점에 뭔가 내가 더 멀리 못 바라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한 저도 그래요. 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똑똑하면서 나는 인간이 이제 뭐 악연이 있고 네. 귀인이 있고 난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네. 미신 같은 거 내가 안 믿었으니까. 네, 네, 네. 왜냐면 종교식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측정 가능한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측정 가능한 게 더 수액이 넘쳐요. 데이터 드리븐 막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꽂히다 보면 피 말라요. 다 숫자적으로 데이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무시한 거예요. 99% 영역을.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잖아요. 네. 고객들이 있는데 악연 같은 고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객이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는 이 고객한테 늪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느껴졌어요. 근데 느껴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를 난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정회도 씨 알죠? 네, 네. 타로. 네. 그 책을 내가 딱 봤는데 네. 마음의 평화가 딱 찾아왔어요. 악연이라는 게 있구나. 악연은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상극을 만났을 때 뭐 하나는 이 사람만 잘 되고 내가 안 되는 시간 지날수록 실제 내가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와 악연을 끊어내야 되는 그냥 악연을 끊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또. 그 기존에 구축했던 그 뭐 이익관계가 연결되어 네. 있고 와 근데 이게 정말 피말리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내가 그동안에는 이것만 주장했잖아요. 측정 가능한 영역만 이런 거를 이 책 하나가 나를 이렇게 살릴 줄 몰랐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고 앞으로 아 얘하고는 어쨌든 끊어야 되겠다는 것들 이제 방향성이 딱 정해진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또 측정 불가능한 영역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명리든 뭐든지 내가 어쨌든 지금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얘한테 늪에 빠지니까 그쵸.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내가 아닌 거면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 잘 되고 있지만 뭔가 행복하지 않거나 부자처럼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어트가 고민이 아닐 수 다이어트가 진짜 최종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그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가 이루어지는 관계식 있잖아요. 소통도 하고 그 안에 진짜 문제를 고객의 문제를 접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생각보다 제안해주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를 명분으로 얘를 진짜 제대로 도와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네. 내가 얼마나 매출이든 내가 진짜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고객이 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은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훌륭한 리더가 돼서 고객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능적으로 관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내가 자꾸 체험을 하고 얻어와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내 고객들이 다양한 면으로 내가 다 터치가 되면서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수직 성장으로 내가 이 고객들에게는 멘토가 돼야 되고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와 너만 할 수 있다 그래 자랑질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30년 40년 앞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찾고 하다 보면 내가 언젠가 이 말을 하고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닐까. 그게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어떤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요즘엔 다 그냥 우리 제품이 좋아요. 우리 보상이 좋아요. 뭐 우리한테 오세요. 막 이런 것들이 그쵸. 그냥 노이즈 마케팅 너무 많은데 어느 누구도 당신의 진짜 문제는 이거 아니라고. 네. 당신이 진짜 이게 필요한 거라고. 네. 예. 그거를 제대로 이 알고리즘 이해해가지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이 사람의 진짜 휴먼 에너지 관점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행복하지 않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자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문학, 그러니까
그 휴먼 에너지 그게 뭔가 말라버렸어요.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미리 봐서 내가 당장 죽고 싶는데 그 죽고 싶은 게 다른 사람도 죽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뭔가를 그거 캐치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히려 이 서비스가 우리가 해야 될 뭔가 영업사원들이 오히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네. 그럼 어쨌거나 내가 그 상대방의 그 뭔가 문제 그걸 정확히 보고 이 사람은 해결책 맞추려고 해도 뭐 거절을 당하는 뭐 현실은 변하진 않잖아요. 네. 여전히 거절당할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나는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계속 고개 거절을 해. 그럼 이 거절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거절은 네. 일단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절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네. 그냥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줄 수 없다. 이 제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거랑 아니면 아 나는 자신감 없어요. 나는 이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이거 모르겠어요. 네. 이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거절을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절하기 전에 정말 이 사람이 내 제품과 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사람들은 거절을 대체하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셀즈 프로세스를 보면 이 사람이 퀄리파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과연 자격이 되는지. 네. 예를 들면 내 상품이 10,000,000원짜리 상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교육에 10,000원 한 장도 써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로 아웃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 없거든요. 네네. 나 같은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수에 대한 그냥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도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네네네. 다양하겠지만 중소기업에 잘 되는 회사들이 커진 이유 중에 사실 고객인데 어떤 고객 매니아층이거든요. 매니아 early adopter라고 하는 고객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애플을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요즘에 애플 방송하고 애플 리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이런 사람 때문에 애플 시장이 더 마케팅되고 더 강화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진짜 소비자 프리미엄 소비자예요. 알을 못 낳는 애 닭들 있잖아요. 네. 알을 못 낳는 닭들 수탉이죠. 네. 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알을 낳는 고객들인데 알을 낳는 고객들은요 내 개인 파워가 어느 만큼 있냐에 따라서 그걸 알아보는 고객들이 들어와요. 제 고객들도 알을 낳는 고객들은요 진짜 들어오자마자 빵빵빵 매출도 일으키고 고객을 성공시키는 게 무엇인지 이게 벌써 이제 들어왔을 때 이게 서로 궁합이 맞아요. 고객들 사이에서도 예, 저도 제 와이프를 바로 알아봤던 게 제 와이프도 기존에 계속 학원장으로서 돈을 순수익도 막 10,000,000원 이상씩 계속 벌어봤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연결되다 보면 이게 느껴져요 이게. 근데 마케팅이 뭐고 자꾸 자기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 가난하게 사는 게 비합리적이고 그 관점엔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비합리적이거든요. 뭐가 비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사실 사람 되게 주관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주관적이긴 하지만 뭐가 좀 더 객관적인지를 봤을 때 좀 더 돈 벌어봤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훨씬 일반 사람들보다 고객이라든가 이런 그 고객에 대한 그 수입 구조라든가 중산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더 다양하게 접촉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거절 하나를 두고도 사실 거절을 기술만 얻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고 심지어 마케팅을 내가 정말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금 고객이 과거의 고객보다 질이 훨씬 좋아요. 과거에는 단가가 낮으면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제 교육에. 그쵸. 근데 단가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걸 걸려내는 것도 또 벽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질적인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막 재벌의 뭐 와이프가 들어온다거나 막 인테리어 막 예술인 같은 사람 막 배우도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는 원래 자기 구역에서는 이런 사람 못 만나본 거예요. 특히 중산층들이 그래요. 중산층은 자기가 주변에 거의 다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 많잖아. 예를 들면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이 사람을 감히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험업계에서는 한 3억씩 벌어봤던 사람이에요. 다 이 사람을 아 너무 잘해요 그쵸, 이렇게 그쵸. 칭찬하지 에. 이 사람한테 당신 지출 내역서 볼게요. 아 이렇게 하니까 본인 지금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단 말이에요. 중산층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코칭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루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코칭법에 대한 부분들, 이 사람 지출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올라가는 주가인지 아니면 정신병에 앞으로 더 걸릴 주가인지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차 들어오는데 내가 봤을 때 다 잘났어. 근데 지들은 그거 몰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 서로 이게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객들이 달라지는 거죠. 고객들이 달라지면 삶이 훨씬 수월해져요. 심지어 어떤 사람 수강료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막 200만 원씩 막 입금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막 취소 당장 취소해라고 이게 뇌물이라고 이게 아마 안, 막 이제 막 캔슬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 원래는 옛날 고객은 난 한 번도 그런 막 선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고객층이 바뀌어지면서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난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또 더 멋진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백만장자들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레벨을 자꾸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또 억만장자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연결되고 어울려 이게 계속 인맥을 위로 쌓는 이게 모든 이 정체성과 알고리즘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에서 이제 유명한 말 중 하나가 파는 것이 아니라 사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작가님은 이 말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사실 네.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네. 네. 맞는 말이에요, 사실. 파는 것이 아니라 사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뭔가를 팔고 있을까요? 사실 뭔가를 내가 상품 아 이게 얼마예요 이거 사세요 이거 오늘까지만 이거 하고 아니면 가격 올라가면 내가 지금 이거 막 장사꾼처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료잖아요 이게 뭐 나한테 뭐 수강료를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최대한 내가 12년 동안 얻었던 거를 짧은 시간 안에 표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 이 영상을 보고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네. 사람 이 영상을 보고 내 직업을 완전 때려치고 막 그런 데 막 빠질 뻔했는데 아 이 강사님 얘기를 듣고 아 직업을 가지면서도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연결되면 현금 흐름 잃지 않고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료로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 경험에 대한 기반으로 12년 동안 얻었던 거를 주고는 있지만 왜냐면 말을 하면 티가 나요 네네. 이 사람이 진짜 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말을 하면 티가 나는데 그 말을 돈을 꼭 바꿔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다 보면 무료로 주다 보면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거를 파장이 서로 끼리끼리 논다고 연결되는 사람 아 저 사람 찐인데 바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채널 나가가지고 저한테 연락 더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나는 그냥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려고 하면 그 상품이 얼마예요? 저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문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팔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난 어떻게 하면 당신하고 관계심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관계심을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사면 될까요? 이렇게 바로 질문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하나 있고 무료로 주는데 이렇게 연결 그게 내가 만 원짜리 내 책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 그냥 책이나 사서 보세요 나는 무료로 줬는데 책이 팔린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팔지 말고 사게 하라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몇 천만 원짜리 교육 받았는데 여기에 10% 200만 원 뭐 천만 원짜리 교육 받았는데 100만 원만 써라 아니면 심지어 50만 원만 이게 교육비로 내가 이거 배운 거를 당신한테 그대로 전달해 줄게 네. 엄청 비싼 거를 10%만 받고 내가 전환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팔지 않고 사게 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혹은 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했어요 제 거를 다 수강하고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아이스강의 교육이 너무 좋으니까 네네. 자기가 밖에 나가서 콜드콜 원조라고 책도 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원래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저처럼 네네.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가 코치예요 내가 콜드콜로 뭐 이렇게 원조고 나만 이걸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이 사람의 프로그램을 네. 누군가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그쵸, 사람들은 그쵸, 예. 구매해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PCM 저희 교육이 PCM이잖아요 PCM 교육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한 일주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 줄 것도 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루에 다 줄 수 있을까? 그쵸. 나는 거기에 최대한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를 먹이를 안 준다는 표현 있잖아요. 난 잡은 물고기 안에 그냥 온통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정보는 너무 많고 처음에는 막 머리 아파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거든. 근데 밖에서 제 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 일주일 줄 것도 1년을 쪼개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되면 사실 그 학원에서 한 달 동안 배울 거를 그거는 한 달 안 배우고도 충분히 며칠이면 배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거 왜 쪼갤까요? 그게 그냥 시장이고 상품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내가 학원 등록한다고 내 영어가 갑자기 원어민처럼 막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아예 뭐 미국 같은 환경이라든가 아예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아예 교회 그 백인들 교회만 다녔거든요. 네. 지저스라는 말 외에 알아듣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네. 목사님 설교할 때 한국 설교도 네네. 어렵잖아요. 네네. 어메이징 그래서 찬양하면 눈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근데 그게 노래 외에는 알아듣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막 대화를 하잖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언어를 할 줄 모르다 그냥 리액션 오케이 쿨 와우 뭐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 문 열고 나오면 교회 문 열고 나오면 내가 루저 같아요. 왜냐면 말을 못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뽀대가 안 나요. 그쵸 그쵸. 네. 아무리 인기 있어도 과거에 그쵸, 근데 그쵸. 내가 영어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콜드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 코칭하고 억대 연봉자들 만들고 막 이런 어떤 경험이 있지만 근데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쪼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단기 안에 이 사람한테 이거를 각인시키고 이거 훈련시킬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많이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커리큘럼이 무엇이고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하면 왠지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살았고 이 정도까지밖에 못 왔던 이유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최대한 깨려면 단기 안에 최대한 많이 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는 사실 교육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이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욕먹을 거 나밖에 욕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너무 푸시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과대 정보를 막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예,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책에 보면은 네.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숨어 있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네. 일단 제가 그 제 수강생 중에 네네. 코칭 받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억대 연봉자 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에게 네, 네. 유튜브 같은 거를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오, 네. 네, 유튜브. 유튜브는 뭘 찍으면 되냐면 이제 제 인강이 있거든요, 따로. 그 인강에 들어와서 그 인강의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자기가 이해한 거를 다시 유튜브로 찍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일부 공개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그쵸? 유튜브에 올릴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고 예전에 그룹 톡도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톡에다가 이제 보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꼭 매일 해라고 했거든요. 그걸 약속을 한 80개인가 90개인가 와. 약속을 계속 끊임없이 지켰어요. 네, 네.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네, 네.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튜브를 찍는데 원고가 가장 섹시했어요. 오. 보통 화장품 판매하면 네. 우리 회사 좋아요, 우리 제품이 좋아요. 그쵸, 그쵸. 뭐 이걸 왜 써야 돼? 뭐 이런 되게 그냥 펭귄 같아요. 그냥 펭귄 하면 지 엄마가 지 새끼가 누군지도 알아 못 볼 네. 정도로 다 비슷하잖아요. 네. 다 소음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자꾸 말을 하고 뭔가 먹으면 똥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속 싼 거예요. 계속.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아서 안 변한 이유가 네. 교육을 받고 이해하는 데 그치면 안 변해요.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 아웃풋을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섹시해진 거예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다단계 하신 분들은 네. 이 원고가 너무 너무 펭귄처럼 비슷비슷해가지고 그쵸, 비슷비슷하죠. 이걸 저희 용어로는 비린 냄새 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도 그 비린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그 원고, 그 스크립트 그런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해당돼서 자꾸 원고를 찍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드러나? 유튜브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제 수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성장했다는 게 이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콜드콜에서 자영업자도 방문하고 막 이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했다면 나중에는 문의가 오히려 더 많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는 100을 에너지 썼는데 50, 30도 안 쓰고 억대 연봉자 된 거예요. 와. 그건 뭐냐면 점포가 있어야 워킹 손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동영상 마켓 내 분신을 원고만 좀 섹시하게 해서 지속시간도 늘리고 물론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네. 기술적인 것도 필요한데 그쵸. 그 업계에서는 너무 원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펭귄이 아니라 핑크 펭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화장품을 하더라도 너 밑에서 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이 사람이 처음에 나한테 이런 링크라든가 이런 걸 보내줬을 때 얼마나 갈등 났겠어요. 내가 과연 이거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 약속을 일단 지켰잖아요. 그 약속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 때로는 뭐 귀찮기도 하고 찍고 싶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찍어서 올리고 또 어떤 사람 그 그루톡에 있는 사람들 뭐야 나 되는 거 같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네. 이렇게 눈치도 보고 그런데 자꾸 자기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올리면 어때요? 싫죠.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하는 것도 자기도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괜히 대표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니야 이럴 그쵸, 수도 그쵸. 있고 네. 그쵸. 또 여성분이었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득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이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를 찍는 게 알잖아요. 언제 돈이 될지 그치, 언제 모르죠. 내가 거기까지 갈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혼자서 그거를 계속 해난 과정에서 이제 빵 터졌는데 결국에는 원고에서 터진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영업이나 세일즈 했을 때 그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 그 이제 그거를 이제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 클로징을 이제 10배 늘리는 법이 있다고.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약건을 10배로 뭐 아니면 소득을 10배로 높이기 위해서 네네. 물어본 질문이잖아요. 네네. 10배로 하면 되죠. 그냥 노력을? 네, 양을. 그러니까 전화를 네. 하면 우리가 네. 뭐 막 300통씩 하고 막 이런 거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왜 콜드콜이 좋냐면 남들이 1년 동안 20번 까일 때 네. 우리는 30분에 20번 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양이라는 거. 아. 양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양을 높여야 된다는 게 무조건 아이스강 과거 막 저기 TM 회사라든가 뭐 땅 파는데 거기 가 가지고 막 그거 TV를 막 300회씩 돌리고 그거는 하나의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고요. 네, 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이 콜드콜 하면 일반 사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매출이 하나 10만 원짜리 나와도 네. 다른 사람이 뭐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500만 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네. 10만 원도 순수익이 10만 원 나와요. 콜드콜 하는 사람들은. 근데 500만 원 매출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밥도 사주고 뭐 이것도 사주고 선물로 이 관계심을 유지하다 보면 네. 마이너스 2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콜드콜 하다 보면 특히 무자본하고 돈 없고 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순수익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저도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심을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뜰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순수익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근데 그 관계심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관계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콜드콜 같은 걸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환율에 대한 개념, 콜 네. 하나에 대한 개수, 그리고 거절을 이렇게 남들이 1년씩 받아야 되는 거절을 난 30분 안에 받는 네. 30분 안에 받고 고강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야, 영화나 봐야 되겠다. 오늘 맥주 한잔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한테 보상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쉴 때도 쉬는 게 아니야. 제주도 여행 가도 맨날 상사 개새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욕하고 막
남편이 뒷담화하고 막. 네.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고강도 훈련을 하다 보면 쉴 때는 확실하게 또 몰입해서 쉴 수 있어요. 이게 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 이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아니죠. 거죠. 아니죠. 네. 우리 이제 세일즈나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 설득시키는 네. 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만날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고.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고객의 반박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된다. 왜 동의를 해야 되죠? 매출이 일어나는 거랑 네. 동의를 하고 안 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동의를 안 했을 때 매출이 일어나는 속도가 더 느려져요. 예를 들면 가격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비싸지 않다는 걸 설득하는 거가 매출하고 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비싸다고 하면 그 비싸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설득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왜 사람들이 벤츠를 사요? 왜 부동산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살까요? 왜 한국에서 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결혼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네. 왜 사람들은 옷을 사고 예쁘게 치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라리 비싸면 동의해버리는 게 차라리 제일 이렇게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그러네. 저는 왜 동의를 하냐면 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배를 탄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하면 다른 배에 타는 느낌이에요. 그쵸, 그쵸. 예를 들면 자꾸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많은 제 수강생들 많다 보니까 네, 네트워크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제품은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제품은 좋은데 뭐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싶진 않아. 예를 들면 그럼 내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 사업하고 육성하고 막 뭔가 이렇게 해야 뭔가 나중에 이 사람 재구매도 하고 그쵸, 그쵸. 알아서 또 누군가를 고객도 데려오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에 가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람은 싫어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네트워크에서 디어 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제 수강생들 또 자영업을 상대로 이제 콜드 하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한테 가서 자기가 뭔가 그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자꾸 얘기해 주고 싶나 봐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영업을 하기 전에 이 사람 지금 브리핑하는 사람보다 선배잖아요. 선배 앞에서 자꾸 뭔가 네트워크의 장점을 막 얘기하면 그게 동의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쵸. 그냥 뭔가를 소통할 때, 차라리 그냥 같이 까는 게 더 오히려 네, 같은 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예. 아, 그쵸. 열심히 하는데 그거 돈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 입장에서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어. 내가 이거 팔러 왔는데 나보고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내가 네. 돈이 안 돼도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 입장에서 동의해야 되는데 사람들 네. 어때요? 아 이거는 뭐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동의를 그쵸, 안 하는 그쵸. 거예요. 근데 차라리 맞아요.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내가 돈 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네. 네트워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빚쟁이들이고 오히려 가슴이 불어가 있는 사장님 말이 맞다고. 오히려 이렇게 동의해버리면 얘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냐면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사업하기 전에 어쨌든 저하고 관계식도 중요하고 어쨌든 제품에 대한 뭐 신뢰도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해라고 누군가 얘기해도 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사장님도 경험이 있잖아. 예,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사실 동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차라리 내가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제품이 좋고 관계에 대한 유지는 뭐냐면 뭐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품이라도 들어가야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아 내가 해봤더니 8년 정도 내가 해봤는데 아닌 거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럼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을 또 네트워크에서는 또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 부정적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래. 네. 그럼 또 속으로 생각하지. 아,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네. 내가 오늘 한번 든든하게 이 사람을 네트워크의 비전을 한번 다시 8년에 그거를 다시 당신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또 설득하려고 해. 네. 한 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갑자기 손님 들어. 아,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 브리핑을. 그걸 설득하다 나가는 사이에 김은 빠졌는데 네. 내가 지금 야, 무슨 말이냐. 네. 열정이 있어. 그리고 위에서 내가 오늘 브리핑 했는데 네트워크 비전 내가 정말 기똥차게 잘 네, 설명했다고 네, 네. 이 사람 사업자 같다고 그 전에 네. 뭐 이런 경험도 있다고 다음번 내가 이 사람 혼자 주관적인 생각인 거야. 이 사람을 과연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 전화를 오히려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헤비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화를 하는데
아 얘는 여기 너무 빠져 있는데 네, 이렇게 그쵸, 생각. 그러니까 그쵸. 대화가 오히려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을 걸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동의하면 어때요? 모든 반박에 동의하면 어때요? 맞아요, 비싸다고. 예, 네, 비싸면 비싼 것들을 더. 근데 비싼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벤츠도 비싸고 뭐 차도 비싸. 그냥 네. 비싼면 비싼 거고 뭐 그,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굳이 딴지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예. 차라리 그걸 동의하면 어떠냐면 같은 배 타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다고 했을 때 비싸다고 동의하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절이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비싼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싼 게 아니라 과연 이 제품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비싼 거 말고 또 오늘 뭐 이걸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뭐라고 해? 아 사실 내가 다음에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네. 다이어트 못한다고. 아 그럼 그거 말고 또 뭐 오늘 결정하지 못해. 그럼 돌잔치 안 하고 뭐 이게 비싸지 않고 본인의 합리적인 가격이랑 오늘 바로 결정할 거냐 하면 또 아니래. 남편하고 또 물어봐야 된대. 왜냐면 이게 내 카드가 아니래. 그렇죠. 이런 다양한 비싼 거로 계속 아니란 걸 설득하다 보면 돌잔치를 놓치죠. 이 남편 카드 결정권이 이 사람 없는 것도 놓치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잡고 엉뚱한 맥을 내가 심장병이 있는데 당뇨에 대한 부분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본 세일즈맨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냥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진짜 페인포인트 이거 거절하면 직설적으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말고 또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물어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겉돌죠. 아 비싸구나 내가 비쌀 줄 알았던 내가 이거 괜히 팔아가지고 괜히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다른 싼 거를 내가 팔아볼까 또 쉬운 선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 작가님 책을 이제 뭐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작가님 유튜브를 구독한다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뭐 텔레마케팅 TM 영업을 해가지고 억대 연봉이 정말 가능하냐 누구나 가능하냐 정말 못 배우고 뭐 뭐 애도 있고 뭐 정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가능하냐 정말. 네. 일단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보면 제가 네. 지금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뭐 잘하세요. 잘하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찍은 유튜브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다 내렸어요. 네, 네. 왜냐면 그걸 보면 네. 아마 지금 저하고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네. 그게 2014년도였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거든요. 디스라이크도 엄청 많이 네. 생겼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컴퓨터를 잘 못해요. IT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호주 이런 유학파는 맞지만 그 내가 졸업장에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어필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나는 어차피 외국인이에요. 네네. 그냥 외국인인 거예요. 왜냐면 내 신분증을 지금 보여드릴까요? 내 신분증에 그냥 외국인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중국 국적이면 아무리 유학파라 중국인 거예요. 네네. 그냥 인식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생산직이라든가 막노동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냥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그쵸, 없어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내가 내 이 몸값을 올리는 이유는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이건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시간을 이렇게 그냥 지루하게 보낼 건지 아니면 나도 꿈을 하나 가지고 좀 한번 도전해 볼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꿈을 가지면 꿈을 포기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사람이 나이 들면 더 현실적으로 변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TME, 콜드콜을 통해서 억대 연봉자가 됐다고 하면 사실 이건 거의 기적이랑 그쵸, 네. 예, 보면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TM을 할 수 있게끔 멘토가 옆에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뭔가 저는 지금 그래도 제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그 방향을 갈 수 있게끔 설득시키고 네네. 쇠뇌를 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옆에서 나한테 부자들이 난 부자한테 쇠뇌 당하고 싶은데 네. 그 부자가 옆에 없었던 거예요. 내 특별히 뭐 금수저도 아니고 뭐 멋진 삼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쵸. 그거를 나는 무의식적으로 잘 때 그리고 자서 깨날 때 계속 끊임없이 저기 멘토가 미국에 있고 그것도 영어로 된 거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들으면서 의식을 계속 높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이 12년이 지금도 저는 그래요. 지금도 방구석에 그 어두컴컴한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누워 있고 쉴 때는 항상 저는 이걸 틀어요. 온라인 저희가 비싼 교육 그런 유튜브 볼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 그거를 계속 틀어가지고 오디오 영상인데 오디오로 계속 들으면서 때론 그것 때문에 잠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그 위치로 가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키맨들이 나와요. 그 키맨이 내 고객에 대한 키맨이 될 수도 있고 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그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나한테 물론 테이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테이커도 필요해요. 매처, 뭐 기버 이런 사람들 만나기까지는 그 네. 다양한 사람들 만나다 보면 키맨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 덕분에 또 다음 단계 올라오고 또 다음 단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까지 가능했다는 거는 네. 단순히 내가 운을 얘기하고 사실 운이 좋았어요. 저는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저처럼 유학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누구나 다 저처럼 뭐 이런 이런 의식 이런 DNA를 가지고 자라는 네.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저처럼 뭐 가난한 심리인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간절함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해. 네네. 그렇게 굳이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보다 옵션이 없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해봤어요. 특히 나처럼 IT도 못하고 말도 처음에는 더듬거리고 외국어, 한국어도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형들이랑 어울리면서 네, 누나들이랑 어울리면서 이게 그 한국 문화에서 네. 배웠거든요. 한국에서 TM으로 말로 목소리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압하고 클로징하고 하는 부분들 내가 했다면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지금 이 프로세스 그대로 밟는다면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일단 역대급으로 제 고객 중에 60대 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도 억대연봉자 됐어요. 6개월인가 네. 2억의 매출을 올렸고 월 1,000만 원에 대한 순수익을 벌고 있는 사람 6개월 만에 그렇게 됐어요. 60대가 그분이 된 걸 내가 보면서 내가 오히려 자극받았어요. 오히려 네,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거 그쵸. 되게 궁금해하고 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또 이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어릴 땐 내가 또 어려서 이게 나오거든요. 맨날 그 얘기하다 또 어느 순간 나이가 많아서 근데 나이는 그냥 시간에 그냥 흐르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 60대 되신 분이 딱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 뭐가 보이냐면 마음의 평안이 더 와요. 왜냐면 사람은 돈 벌고 유지하는 과정에 항상 불안함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 나의 이미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걸 만들었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 보험인 거예요. 내가 다 펄싹 망해도 60대가 내가 제도선 TM으로 제도선 해도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에요. TM을 콜드콜을 하는 게 거절받는 게 그게 010, 02 이거 누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이거를 하면 할수록 어떤 내 몸값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모두 다 내 경쟁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한번 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뭘 해도 살아남아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어요. 네네. 네, 요즘에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보통 이건 저한테 얘기하는 거랑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유튜브도 그렇고 끊임없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강사진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그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동기부여도 받고 계속 그렇게 노력했었어요. 네네. 네, 근데 내 은행 잔고는 잘 안 변하더라고요. 로버트 키오사키 아마 많이 알 거예요. 전 로버트 키오사키에 대한 그 게임이 있어요. 그 저 캐시플로우 101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을 실제로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과외를 했어요. 그 게임을 가지고 저는 게임을 아이들한테 돌리면서 이제 말로 이제 영어 회화 과외를 했었거든요. 네.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경제 IQ가 그 게임 하면서 막 각인해 들어오거든요. 경제 기반 틀은 빠삭해요. 뭐가 자산이고 뭐가 부채고. 예. 사람도 부채와 자산을 나눠요.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부채인데 지금 나한테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자산인데 지금 나한테 부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걸 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안다고 해서 내 은행 잔고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변하는지를 보면 결국은 거래량이고 내가 이런 고객과 접촉하는 거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보통 성공자를 따르려고 하는 게 거기에 모여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한 거랑 내가 성공한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했을 때도 나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업계에서 알아봐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는 이게 그 사람이 돈 버는 거랑 나는 돈 버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성공자 따른 나도 돈 버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리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로 비유하냐면 댄서와 댄스 강사의 차이를 비교하거든요. 댄서는 내가 혼자 춤 잘 추면 돼요. 근데 댄스 강사는 누군가 몸치도 춤추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성공 못하면 반드시 여기는 사기야. 난 이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되게끔 만든 건 뭐냐면 사실 저의 멘토 그 그랭카돈 그 10배 법칙 저자 그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결돼가지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연결돼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는 저는 그 전에 뭐 짐 론, 토니 로빈스, 뭐 브랜 트레이시 뭐 지금 아마 외국에서 거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접해봤거든요. 얼마나 집착했겠어요. 20대니까 또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성공하려고. 근데 그 중에서 이 다양성 중에서 되는 놈이 딱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집착했거든요. 그걸 하나 얻어내고 나서 제가 이 알고리즘 다 이해하고 내가 완전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거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시간 쓰는 게 거의 제거 시스템인 거예요. 처음에는 모를수록 이게 아마추어일수록 예스맨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걸 많이 경험하고 소비하고 돈 투자해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노우맨이 돼요. 스티브 잡스는 그 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실 애플은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그런데 애플 맞은편에 누가 마이클 소프트웨어가 거의 점유율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측근들이 스티브 잡스한테 우리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한다 실제로 망할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서 노맨으로 되고 그 애플이라는 예술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그걸 끝까지 픽셀 때문에 사실 애플이 산 건 있지만 그게 뭐냐면 노맨인 거예요. 많은 유혹으로부터 나는 그런 상품 안 만들, 난 그런 소프트웨어는 안 만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폐쇄적으로 이걸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인문학적으로 풀었을 때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성공하려면 생각보다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성공했다고 따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것과 될 것 같은 거, 부동산도 똑같아요. 똑같은 부동산도 내가 투자하면 될 것 같죠.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거의 수업 수준인데 일단 그 투자의 영역이 있고 뭔가 내가 회사를 차리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소득 정도 올리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엄청난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에는 그 다음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그냥 모르니까 자꾸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고소득 여기까지만 와도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거 거의 다 얻을 수 있어요. 그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인식해도 단순히 어디 가서 쓸데없이 내가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진짜 원하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TM 영업으로 억대 연봉 버는 비법의 저자 아이스강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